이규준 씨 부부는 13살 그리고 10살 난 두 딸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애들한테 좀 각별했죠. 학교 행사하면은 뭐든지 다 쫓아다녔고 살가운 엄마였죠. 자기 딸 준다고 장난감 같은 걸 샀거든요. 술이 떡이 됐는데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가더라고 들고. 형편이 어려울 때도 딸들에겐 뭐든 아끼는 법이 없었다는 부부는 자식 일에 각별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월요일 날 안 와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오고. 그래서 얘 이제 6학년 반에 갔죠. 6학년 언니 반에 갔더니 여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 이 씨 가족이 사라진 그날부터 10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산속. 여우고개로 불리는 골짜기에서 가족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아무래도 차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창가 안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서울로 내려가서 확인을 한 거죠. 산책 중이던 남자의 눈에 띈 것은 낭떠러지 아래 풀숲에 가려진 차량 한 확인 결과 열 달 전 이 씨 가족이 타고 나간 바로 그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종이짝처럼 구겨진 차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튕겨 나갔다든가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주위로 훑어보니까는 이제 그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됐어. 차 옆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분명히 세 사람 더 있을 거다. 네. 찾아보니까는 또 한 10m 위쪽에서 그 유기를 또 하나 발견된 거야. 일대를 모두 수색한 결과 부부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좀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경우였습니다. 치아의 발육 정도, 뼈의 발달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13세 전후와 11세 전후로 나왔습니다. 백골로 발견된 두 소년은 나이나 체격 조건 모두 이 씨 부부의 두 딸과 일치했습니다. 더욱이 부검을 통해 확인된 자매의 사망 시점은 10개월 전후. 가족이 여행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딸과 함께 나간 아이들의 부모 이 씨 부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부 외에는 지금 부모들은 뭐 시신이 발견이 안 된 상태니까나. 그런데 두 딸의 시신을 살펴본 전문가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지적합니다. 다른 백골화 건과 달리 본건의 경우 그 뼈에 흩어짐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그것은 아마 현장에 그 이불이나 아니면 판초 우위 같은 걸로 그 아이들을 덮어놓은 그 결과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망한 뒤 누군가 일부러 담요와 우위를 덮은 것 같다는 겁니다. 국과수에서는 추락 전후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추락에 영향을 줬을 모든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드레일과 전봇대, 표지판, 도로의 폭을 측정하고 절벽의 경사도와 차량 정지 위치를 입력한 결과 이 씨 차량의 마지막 움직임이 파악됐습니다. 한 15km 정도, 그 정도에서 이탈 속도를 잡을 때 최종 정지 위치 그 40m 정도 그 위치로 가요. 낮은 속도에서는 충돌하고 그렇게 진행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가면서 전복과 회전을 반복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그 탑승자인 애들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차량 곳곳에 남은 처참한 사고의 흔적들로 봐서 탑승자도 무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가족 모두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면 왜 두 딸의 사체만 발견되고 부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러던 중에 얼마 전 그날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낡은 은박지 조각. 여기에서 이제 약간 1~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게 또 지금 은박지를 갖다가 지금 돌로 갖다가 지금 해놨었습니까 지금. 국과수의 정밀 복원 작업을 거쳐 낡고해진 은박 돗자리 위에 흐릿하게 보이던 무늬들이 서서히 드러난 겁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씨 부부가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드러난 내용은 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필체로 적힌 부분은 찢겨져 복원이 어려웠지만 아내 박 씨의 글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죽으려 시도했는데 그도 여의치 않네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시킬 수가 없어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는 산정호수에 빠져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2월 22일 화요일이네요. 이곳의 위치를 알리고 아이들의 시신이 잘 거둬지길 바라면서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쪽지 적힌 내용대로라면 부부는 이미 자살을 시도했고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한 뒤 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쪽지에 적힌 날짜는 2월 22일, 집을 나선 지 9일째 되던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죽으려고 했지만 결국 두 딸만 죽고 자신들은 살아남았다는 자책과 한탄의 글을 남긴 겁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그 시신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며 부부는 두 딸의 사체를 정리하고 아이들의 곁을 떠납니다. 유서가 작성된 날짜는 작년 2월 22일. 3월 중순을 넘긴 지금도 호수에는 얼음이 끼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없어 함께 죽기로 했다는 부모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이었을까? 부부는 정말 두 아이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이 차가운 호수에 몸을 던졌을까? 그런데 부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서가 작성된 지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인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남녀는 분명 이 씨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부의 행적은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의정부에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씨 부부의 행적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한동안 수도권 일대에 머물렀던 부부는 자취를 감춘 지 일주일 만에 강원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릉의 한 병원에서 발등 부종에 대한 간단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부부의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머무는 동안 돈을 인출하고 병원에 들른 것 외에 부부는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 뒤 부부는 곧바로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동해 갑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그들이 진천에 있는 동안 머물렀다는 한 농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강릉 터미널에 가더라고. 강릉 터미널에서? 내가 봤어. 농장 주인이 낸 구인 광고를 보고 이 씨가 전화를 걸어왔고 바로 그날로 찾아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장 주인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던 젊은 부부가 그저 대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자녀도 없이 객지까지 와 고생을 하는지 궁금했던 의문도 곧 풀렸다고 합니다. 애기들이 어릴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6학년하고 뭐 5학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참 어릴 때 애기를 어떻게 왔느냐고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저기 외국에 학교를 보내고서는
애들한테 다 저기 공부 다 할 거 다 해놓고 왔어요 이러는 거는 나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과거를 감춘 채 시작한 부부의 농장 생활은 별탈 없이 평화로운 듯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언제 갔는지 모르지. 우리는 저쪽 방에서 자니까 따로 자니까. 부부는 고마웠다는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3개월을 한 가족처럼 지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반 도주하듯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후 이번엔 경남 밀양에서 부부의 행적이 확인됩니다. 비포장도로로 이어진 굽이굽이 가파른 길을 한참이나 달리 산세가 험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청사 청사 여름 시즌이니까 계속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잖아. 그 청사인데 엄청 바빠요. 그거인가? 혹시 애들 얘기는 뭐? 그래서 애들 어떻게 나랬더니 미학번 했더라고요. 미학번 했더라고요. 호주로 갔다 이렇게. 호주 가더라. 미학번 했대. 이곳 주인 내외의 기억에도 이 씨 부부는 딸 둘을 유학까지 보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부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할 경우가 있어요. 해다 보면 좀 운전 좀 해야 되니까 자기는 나무차는 안 한다. 아 운전을 못 한다고? 아니 했는데 나무차는 안 한다. 나무차는. 뭐든 부탁한 일은 척척 해내던 이 씨가 유독 차량을 운전하는 일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다란 차를 타고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의 기억으로 그때의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재경험이 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꾸 이제 회피하려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거죠. 밀양에서 이 씨 부부가 머물렀던 기간은 꼭 한 달. 부부는 8월 21일 일을 그만둔 뒤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따라 자신들도 곧 목숨을 끊을 거라는 유서를 남기고도 포천에서 밀양까지 부부는 전국을 떠돌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이 씨 부부를 만났던 사람들은 이들에게 그 어떤 자살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고 특별히 쫓긴다거나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먹는 것도 뭐 그냥 진짜 최고급이로 막 이렇게 고기니 뭐니 막 이웃 사람들도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한테는 다 신경 쓸 거 없고 자기네 둘만 이제 저기만 되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 이제. 그렇다면은 대체 부부는 뭐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던 걸까요? 우리는 부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두 딸의 사망 현장에 유서를 남기고 여우고기를 떠난 지 9일째 되던 날, 부부는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평범해 보이지 않던 이 씨 부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안 받고요. 오셨는데 저기 큰 병원으로 보내셨거든요, 저희가. 너무 심해서 여기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뭐가 심했다는 거예요? 동상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맞죠. 동상이? 어디 부위가 동상했어요? 발? 네. 골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부부가 발에 동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작년 2월 얼음이 채 녹지 않았을 차디찬 호수에 몸을 던지려 했었다면 부부는 아마도 지독한 동상에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 살아남은 이 씨 부부는 그렇게 전국을 떠돌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부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수소문 끝에 남편 이 씨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반듯했던 친구에게 닥친 이 불행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부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모범생적인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버님이 이제 물려준 이제 빌라가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일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전세로 들어가고 이제 그 돈 부분을 이제 저 노트북 저거 하는데 한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 투자해가지고 4층인가 거기 이제 매장도 커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학교를 졸업한 뒤 이 씨는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일을 배우고 성실하게 노하우를 쌓은 끝에 친구 여러 명과 공동 투자한 자신의 매장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팔고 대출도 받아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문을 닫았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처갓집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장인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떨어져 나와서 나오면서 그 저기 마지막 누나 그쪽에 이제 집으로 옮기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자를 내야 되는데 못 냈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자 못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독촉자로 받으면 이 씨의 숨통을 열어준 건 아내 박 씨였다고 합니다. 활발하고 부침성 좋은 박 씨가 학습지 영업일을 시작하면서 집안의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상사의 인정을 받으며 그녀는 팀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은 산산히 부서졌다고 합니다. 100만 원 책이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싸게 준다 그러면 싸게 주는 사람한테 사고 싶잖아요. 네. 저희는 다 방문 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팔아서 벌금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아니고 7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본사가 부과한 벌금에 메워야 할 매출 금액도 수천만 원. 가뜩이나 불어나는 빚을 겨우겨우 막아가고 있던 이 씨 부부에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려워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쪽에 있으니까 뭐 도배를 배워볼까 뭐를 할까 나한테 이제 그런 거를 너 일 있으면 나 좀 불러달라. 실종 나기 한 보름 전에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전화? 아, 돈 좀 빌려달라고. 돈 있으면 1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장가도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이 씨 부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왜 그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숨마저 스스로 빼앗을 결심을 한 걸까? 부부는 세 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죽은 두 딸 곁에 남겨놓은 메모와 추락 사고가 있던 그날 낮 이 씨가 이 씨의 누나에게 붙인 두 장의 편지뿐입니다. 우리는 자살 심리학자와 범죄 심리학자, 자살 범죄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받아 행간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경우에 유서상에서 등장하는 그런 문구들, 남은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형태의 줄거리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여요. 자기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남겨진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그 집착을 보이거든요. 벼랑 끝으로 몰린 부부가 자신들의 마지막 선택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인 것 같아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이게 뭐냐면 가족은 공동체고 가장인 내가 아이와 와이프까지도 같이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이나 자기의 연장인 가족체를 같이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곧 나의 분신들이거든요. 내가 죽었을 경우에 남은 아이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이 아이도 똑같이 더 불행해지고 나같이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은 두 딸을 깊은 산 속에 남겨두고 전국을 떠돌며 불안한 삶을 지속했던 이 씨 부부의 이해하기 힘든 행적.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만 이제 당시의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금방 다시 시도는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다시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그런 공포심을 극복했을 때는 또 다시 자살을 시도를 할 요량으로 둘이서 헤어지지도 않고 그러고 다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두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 죄책감 그리고 직접 자식의 죽음을 목격한 공포는 이 씨 부부를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흔들리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위험한 여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